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폈던 역대기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볼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 성경 231일, 그러니까 역대기 상 27장으로부터 통독 성경 237일치까지 역대기하 22장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 가운데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역대하 끝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역대하 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 가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쓴 에스라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에스라가 쓴 그의 책 서두와 역대하 끝 내용이 거의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역대기 상하의 이책 기록을 에스라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는 누구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라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가장 후반쪽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상황이 바뀌어진 그 제국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첫째는 수르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가 에스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에스라가 큰 흐름에서 보면 역대기 상하서를 기록하고 또 에스라서를 기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크게 전체를 묶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에스라가 써놓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의 초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놓여진 당면한 상황. 그러니까 에스라는 수룹바벨이 귀환하고 80년 정도 후에 귀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로부터 80년 이전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즉 키루스 2세가 귀환, 즉 1차 파견을 결정하자 이제 수르바벨이 주도해서 상당수의 많은 포로 생활했지만 이제 다 훈련된 바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했다. 그리고 80여 년 만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고 조금 지나 또 느헤미야가 귀환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에스라가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그책 기록으로 멈추지 않고 훨씬 더그 이전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기록이 바로 역대기 상하 두 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왜? 에스라는 그들이 놓인 당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부단히도 애를 써서 문제를 풀어간 사람인데 그들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난 오랜 역사 이야기를 왜 기록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근에 애를 타본 경험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에라는 특징은 이제 타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면서 즐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 거리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재밌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려고 할것 같으면 사실은 닥치면 안 나가요. 오히려 뒤로 발을 뽀꼬뽀꼬뽀꼬 해서 뒤로 올려서 가면은 앞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또더 멀리 앞으로 가기 위해서 좀더 발을 이렇게 뒤로 올려놓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삶으로 들어가서 현실로부터 미래를 월등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경우는 그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예측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전에 과거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언제까지 올라가 봤는 거니 창조 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라,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가 남긴 책 에스라서와 역대 상하서 물론 이제 시편에 가보면 그가 남긴 시편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가 기록했을 거라고 짐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한 시대를 먼 과거로부터 자기 시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 시대를 기초로 이렇게 긴 미래까지도 열어놓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 에스라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남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에스라가 놓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귀환 80년 150년의 지난 시간들을 살펴볼 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이 어렵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80년 세월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 상황은 그렇게까지 썩다 만족스러울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0년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지난 150년 포로 생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러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여러 그 발전 상황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이제 삶의 시간대, 어느 누구에게든 한평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평생의 시간을 월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심과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결심과 각오는 어떤 1차적 성과가 나왔는 거니,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주일 하루에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지난주 어떻게 했느냐 보면, 거의 이번 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짐작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주일날 교회 오신 시간에 거의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가신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거의 가실 거예요. 들어가 보면 한달 전, 1년 전 거의 다르지?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주일날 행동은 지난주 혹은 1년 전, 10년 전그 행동과 거의 다르지? 따라서 오늘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오늘을 바꾸어서 좀더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런 꿈을 꾼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지난주 또 5년 전, 10년 전 혹은 나의 신앙 시작 단계로 깊이 한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신앙 패턴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점검해 봐야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이런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살피는 것, 즉 우리가 이제 과거 혹은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늘 나를 바꿔서 미래의 새로운 나를 만드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스라가 쓴 역대기 상하서는 지난 과거 얘기였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놀랍게도 에스라는 일찍이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충분히 이 책을 습득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역대기 상의 시작 지점에 가보면 족보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족보를 다룬 책은 단연 역대기 상입니다. 근데 그 족보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모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때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모세. 그다음에 크게 보면 또한 사람 에스라. 또 거슬러 내려오면은 마태. 또한 사람 꼽아 보면 누가. 이런 사람들이 책에 족보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란 얘기는 사람 이름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족보도 쓰고 스토리도 쓰고 이 모세가 써놓은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보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가문의 족보 방주 사건 이후의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끝 무렵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가 이제 열두 아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어느만큼 시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이제 그 미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 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사건이 큰 틀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 선택 그리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가 나와서 나라를 재배열하는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 끝에 보면 그들의 맡은 바 책임 가운데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파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써놨는데 이걸 에스라가 고스란히 받았다는 거죠. 고스란히 받아서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 그가 어떻게 긴 역사를 가지고 그의 70의 현실을, 70년의 현실을 현실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기록은 70년인데 그 70년의 삶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모세가 기록된 이런 모든 기록들을 바탕에 두었다. 그리고 다윗이 7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는 에스라 자기 때까지 이어졌다. 이걸 이제 족보에 충분히 담고 역대기 상의 이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로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 전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 다음 이제 포로 기간 70년의 삶의 내용이 어땠는지까지 기록했고, 포로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등장했을 때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때 당황하지 않고 수르바벨과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일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자기 책에서 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수르바벨 성전 건축 이야기, 물론 이제 이쯤에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율법을 이제 연구하겠다. 사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에스라가 말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연구하겠다는 거죠. 우린 연구를 되게 귀찮아 하잖아요. 노는 일, 밥 먹는 일, 멋내는 일, 누구 흉보는 일은 하면 할수록 재밌죠. 그런데 책을 연구한다라는 건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나는 율법을 먼저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나의 삶을 한번 왕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전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각오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살았고. 해서 이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 간단하게 에스라가 포인트를 두고 기록한 인물, 이 다윗, 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모세 족보를 비롯한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서 이야기까지 다 담고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열왕기 상하서까지 에스라가 다 살펴서 이제 그걸 싹 압축해서 이제 역대기 상첫 부분에 쓰고 그다음에 바로 다윗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꽤 꼼꼼히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부분 가운데 뺀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잘 기록해 놓고. 근데 그런 다윗이 이제 그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한 이야기를 꽤 자세히 에스라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역대기 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라는 부분을 에스라는 지난 문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록해 놨는데요. 역대기상 29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생이 마감되어가는 무렵에 굉장히 그쪽에 포인트를 뒀다라고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대도 받고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계도를 주신다. 다윗은 준비하고 그 아들 때 짓는다. 이 계획대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성전 설계도에 보면 너무 많은 준비물이 있었고 그 준비물은 다윗과 그 시대 동시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준비했다는 거죠. 이제 그 함께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는 거니?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수고하고 애를 쓰면 자기 땀이 일이라도 보태지면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내 수고 값이야. 내가 애쓴 값이야. 그건 인정해줘야지.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지만 이웃에게 주는 건 주는 거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내 땀방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자, 이런 다윗의 이제 고백 기록을 에스라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즉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라 하면 뭐 노아, 아브라함, 뭐 모세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기의 조상들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브라함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다 나그네의 삶이었죠. 자, 그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사실은 그 가나안 땅 핵심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까지도 다 해놓은 다윗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과 조상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참 멋있어요. 우리가 지난날 고생은 기억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조상들이 그런 삶이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성전 건축까지 다 준비해놓고 너무 좀 슬프게 비관적으로 현실을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러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석하고 이걸 영적 해석이라고 말하겠죠. That's nonsense. 푼 이야기. 그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다윗의 70평생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이야기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천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천년 전 이야기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였다라는 얘기고, 이런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에스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근거리에서 보면은 70년 동안 나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고 겨우 이제 돌아와서 8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뭔가 숨쉬고 있는 이런 지난 150년의 이 삶이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 범위 내에서만 보면 안 되고 더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 다윗 때 그 기초하에서 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 아, 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에스라. 뒤쪽에 가서 이제 또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의 이 기록물,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상하서의 이 기록물이 이후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네, 그 족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해 놓은 족보만 가지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해 놓은 역대기 상 족보 기초가 있어야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서 내용이 먼 과거로 갔다 온 이야기라서 먼 미래로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주의 말씀인 성경 붙들고 우리가 창세 때부터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이 복된 주의를 이를테면 이제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기 상하서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의 나열들, 언뜻 보면 그냥 이름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복주신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책을 공부함으로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주일로 보내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